약간 꿈꿨어요. 아, 왜 털어버렸어. 호동 씨가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미안해. 이거를 미안해, 미안해. 호동 씨! 호동 씨. 한다고? 너 자기 찾아가줄래? 나 중이 아니거든. 아니야. 아 진짜 미안한데 일단 호동 씨라고 하지 마세요. 나 진짜 그러면 아 혔다고 온 것 같아요. 예, 호동 씨 화이팅 해주세요. 호동 씨 화이팅. 네. 호동 씨 화이팅. 거기만 맞추고 가죠. 꿈을 꿔. 오케이. 마지막 이게 제대로 죠 마지막. 그럼 한 번만 하는 걸 할까? 춤을 춰 베이비 너를 위해서. 춤을 춰 베이비 너를 위해서. 춤을 춰 베이비.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감자고. 꿈꿨어요. 와 진짜 소름. 예. 이 디테일을 잡네. 진짜 소름이 끼쳤어. 아니 근데 얼마 안 걸쳤는데 이걸 바로 또 이렇게 따라해 주시네.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했구나. 센스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또 찍어봐야 되니까 그 전에 플렉스한 걸 준비했습니다. 짜잔 짜잔. 신상이야 다 신상들. 야. 이거 이거. 와. 거기 다 들어가요? 네. 아니, 좋아요. 네. 심지어 이거 접었는데도 진짜. 이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이걸로 한번 찍어볼까요? 좋아요. 이 민트로 우리 영상을 찍어볼까요? 와 좋아 좋아 좋아. 한번 확인하고. 화질이 좋다. 진짜. 오잘 맞아. 너무 잘 맞는다 이거.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잘 하셨지? 좀 더 체리가 호동아 체리가 체리 더 예뻐. 야. 야 이거 잠깐만 이거 SNS에 업로드해도 돼? 이거 너무 괜찮은데? 자 이제 본 촬영. 자 화상 동화. Are you ready? Yeah. Let's go.
연습할 때랑 또 다르네. 초반에 틀려주는 게 더 좋아요. 맞아요. 초반에 틀려주는 게 더 좋아요. 초반에 차라리 나은 거예요. 초반에 틀려주는 게 나은 거예요. 호동 씨가 미안해요. 아니에요. 호동 씨를 위해서는 열 번도 더 찍을 수 있지. 호동 씨. 초반에 말해야 돼. 잘했어. 나 이거 들어갈 때 느낌 너무 좋았단 말이야. 이것도 느껴졌어. 이제 틀린 사람하고 갤럭시 사주기. 오케이. 갤럭시 보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종업식 무대라 생각하자. 오케이. 아, 좋아요. 앞에 지금 장훈이 돼 있어. 진짜 수고 수고라. 안녕. 수고 수고 수고리. 아, 저 뒤에 생민이 생민아. 너네가 다 즐거워서 좋다. 예? 자, 오케이. 하려도 이제 그냥 가기 이제. 오케이. 그거를 이제 안 봐줘. 오케이. 지가 잡은 대표에서 왜 자꾸 막 전체를 피해를 줘? 감사합니다. 지금 거기까지도 못 가고 있잖아. 아, 제발. 아, 나는 호동 씨 눈에 너무 즐겁게 배워줘가지고 그냥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동받았어. 예. 어땠냐고 잘했냐고 했는데 너무 잘하신다고. 그렇다. 멋있었어요, 진짜. 또 많이 못 만나서 그래도 마음에 드는 친구입니다. 혼자 하네? 어? 3, 2, 1.
이게? 손이어리게. 다리만 먹어요. 너무 급해 지금. 여기 폭점 맞았는데? 이거 막 가져가. 나 너무 좋아. 어떻게 넘피기야. 아, 여기 자꾸 박스가 들리시네. 어렵구나. 아, 진짜 웃겨. 그냥 안 하셔. 그냥 이렇게 돌려서 하셔. 왜 갖고 온 거예요? 나 처음에서부터 엄청 기대한 거 아시죠? 아, 엄청 기대하고 왔거든요, 저희 지금. 네, 저 어제부터 지금 엄청 의상까지. 아, 근데 곡 해석을 약간 잘못하네요. 어머. 귀여우시다. 아빠 심하게 안 나르시네. 와, 너무 잘하셔. 역시. 우와. 부드럽다. 미안, 너무. 문 여는 거 보고 싶었어요, 언니. 근데 잘 맞는다. 이거 우리 멤버들이 하나도 안 묻는데. 내 파트 왔다. 아, 제가 우리 멤버들 존재가 어떻게. 아, 이거 멤버인지 모르겠어. 아, 근데 이 팔이 진짜 유연하시다.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나 살짝 눈물 나왔어. 왜요? 우와. 근데 부동산 누님 안무를 간다. 우와. 이거 마지막 봐봐, 손. 아, 내가 바로. 아, 너무 귀여우시다.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 어머. 호동 선배님 스타일대로 잘. 저도 100점 만점에 100점. 120.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뭐라 못하겠어. 지켜보면 여기 땀이 여기 땀 너무 안 나서. 근데 진짜 탐난다. 밀밀밀밀 열심히 진짜 힘들겠다.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나 살짝 눈물 나왔어. 왜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감동. 이렇게 계속 웃었잖아. 대박이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진한 감동이 보여. 한 번 더 보여. 아, 근데 진짜 너무. 아, 형님 제대로 입학하셨네. 아이돌이라고 친다면. 같은 아이돌? 아이돌이요? 같이 무대할 거면 좀. 아, 무대할 거면 좀. 아, 무대할 거면 좀. 95점? 오, 왜 5점? 왜 5점은 너무 귀여워서. 아, 이게 그래도 원곡은 뭔가 되게 강렬하고 멋있는. 근데 곡 해석을 약간 잘못하네요. 약간 저희 제목이 환상동화잖아요. 동화는 동화인데 주인공이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원래. 지금 입에 침 바르셨네요. 저희 춤이 약간 되게 힘들거든요. 아니, 힘들다고 하면.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아, 끝냈다 하는 느낌으로. 너와 함께. 여섯 번째는. 콧구멍이 커지면 안 돼요. 맞아요. 여기 모든 힘을 집중해서 마지막에 콧구멍이 안 커지게 하는 거야. 일단은 아. 박자감 같은 게 살짝 저희 환상동화를 이렇게 멋지게 꾸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권동신님 화이팅! 아, 나도 사고 싶은데. 지금 봐서. 환상동화 속 백조가 되어볼까요? 날개를 쫙 펴고 우아하게 쏴 양손을 모으면서 새침한 표정, 손과 다리를 돌리면서 백조의 느낌을 극대화. 긴 목을 감싸는 안무 뒤에 가슴 솔레이션. 마지막은 백조의 엘레강스. 끝! 힙합은 반항, 나는 약간 평화. 진짜 힙합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야, 진짜 잘한다. 배고프세요? 힙합 조금 배고파요. 완전 힙합적으로. 모순도 힙합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미아부장으로서 이거는.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 좀 파란색. 채소. 어니언? B.O. in the building. 핸드타올, MC 핸드타올.
랩네임이 뭐예요, 선생님? 저는 이경지야. 너는 왜 맨날 울어? 울지 말래. 산타 살 좀 빼. 무거워 죽겠어.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이경지. 힙합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나는 이경지. 아는 형님 반가워 활동 동동 시기 구독 좋아요 끄끄 추천 다음 영상은 여기 여기 아이가 여기인데요 여기라니까 여긴 구독 좋아요.